몇년 전부터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여름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가까이 일찍 출몰했는데 서울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여진 기자입니다. 등산로 초입 나무와 벤치, 건물 입구와 주택가 카페 출입문에도 검은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낙엽 아래엔 이들이 탈피하면서 남긴 거무스름한 허물이 수북합니다. 하단 담벼락과 나무를 온통 뒤덮은 이 벌레,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다한 털파리입니다. 짝짓기식이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맞대고 다녀 붙은 별명인데, 3, 4년 전부터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 시절엔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를 옮겨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생김새나 작지 않은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밤이나 새벽쯤에 밝은 곳 찾아서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닥에 많이 손님 발에 밟혀서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보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재작년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서울을 넘어 경기와 인천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합니다. 더구나 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출현 시기도 지난해보다 열흘 남짓 빨라졌습니다. 네, 올해 좀 온도가 좀 일찍 더워지기도 했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도심지나 주거지로 날아 들어와서 근데 그전 쪽에 또 화단이나 그런 쪽에 낙엽 쌓인 곳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무기로 쫓는 걸 권장합니다. 날개가 좀 적고 그러면 비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졸 형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얘네들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으로 얘네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일주일 이내라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